선생님이 다 설명했고 저 부분들은 전부 다 그거예요. 암기입니다. 암기에 연결됐어요. 자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저 부분까지만 알고 있으면 수익이 중등부터 이렇게 박살낼 수 있어. 저 앞에 있는 두 페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근데 실제로 고등부는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자, 자 여러분 요 녀석 같이 한번 볼 건데,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태민이. 좋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태민아, 어? 오케이. 태민이 바로 아니요 하는 게 너무 웃겼어.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수업만 빡세게 한 것 같더라고. 아, 그걸 원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줄게요. 수업 개 빡세게 해야지 원해? 선생님 몇 살처럼 보여요? 20대. 20대. 나 몇 살처럼 보이게 되냐? 20대면 29살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의미가 뭐예요? 아, 몇 살처럼? 중반이요. 20대. 그렇지. 몇 살처럼 보여요? 시연아, 몇 살처럼 보여요? 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 아까 전에 새로 한 애들 있는데 걔네들 몇 살처럼 보이니? 36살이요. 숙제 두 개로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고마워요. 내가 좀 20대기 하거든 얘들아.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야 얘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고 좀. 지금 태민이 표정이 뭐야? 제 표정이 지금? 선생님은 수업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숙제 검사나 이런 건 좀 엄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첫날이라서 내가 빙긋 웃으면서 보냈어요. 깜빡이 킨 거예요. 깜빡이 킨 거야. 가끔씩 샤우팅이 들리면 그게 나예요, 여러분. 자, 보자. 자, 얘들아, 첫 번째인데, 첫 번째는 생, 싱잉 보고 싱잉으로 묶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에이스 태민이! 태민아, 왜 이거 묶어야 돼요? 생은? 오! 목적어 왜 없어야 돼? 좋아! 맞아! 왜 없어야 돼? 동사가 해보라는데 동사가 해보라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뭔데? 네가 선생님이야! 내가 학생이야! 센세! 와다시 모르겠다! 됐어! 설명해줘! 됐어! 꾸며줘야 된다고? 네? 하버르티를 꾸며준다! 생이면은?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된다? 네?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여러분, 여기서 이거 나왔던 거,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 때, 우리 영상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썼던 거, 거기서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have heard 한번 쳐보세요. have heard. 여러분, 얘 몇 턴씩 동사예요, 여기서? 몇 턴씩입니까? 몇 턴씩이야?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뭐? 몇 턴씩? 그렇지, 만약까지 여기까지 몇 차형식? 5형식. 얘들아, 지금 이거 지난번 수업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5형식 특수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업시간에 다 정리해줄 거야, 얘들아. 일단 뭐가 몰라도 적어주세요. 일단 몰라도, 알았지? 자, 혹시 너희들은 지금 얘들아 중학교 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때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한 걔네들을 다 챙겼어요, 얘들아. 알았지? 자, 5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을 때요, 이 동사 있죠? 여러분 이 동사가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 이거 see,
here, look at, notice 이런 애들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그렇지 얘들아 지각동사 지각동사 자 물어볼게 지각동사가 뭐에 들리나? 지각동사가 뭐예요? 선생님 저 지각이에요 이거? 뭐야? 오 맞아요. 오 오케이 그거 맞았어. 잘 접근했어. 시원아 지각동사 뭐야? 들어는 맞죠? 네. 오케이 지각동사 뭐예요? 뭐랄까? 자신감을 가져. 그거 느끼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얘들아, 볼게요. 봐주세요. 여러분, 지각이라는 게, 오른쪽은 정말 인지, 감각. 보고 듣고 느끼는 겁니다. 인지, 감각. 인지, 감각. 인지, 감각. 인지하고 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see, hear, look at. 뭐 이런 애들 등등등 들어갑니다. 이런 애들이 등등등등등등이 들어갔을 때요. 목적격 보호자리는요, 목적격 보호자리는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 오거나, ing가 와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원래는, 여러분, 목적격 보호자리는 얘들아, 우리 배웠다. 목적격 보호자리 품사 누가 들어가죠? 뭐 들어가요? 보호자리 품사 누가 들어가? 배웠잖아? 명사랑 형용사죠. 명사랑 형용사죠. 명사랑 형용사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명사랑 형용사를 내면은, 많은 고등학생들이 너무 잘 맞춰요. 그러면 학교생들은 무슨 짓을 해야 돼?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교. 알았지? 여기다가 나는 동작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동작을. 알았지? 동작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근데 마음대로 동사 쓰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변화를 세 가지로 취해요. 세 가지로 취합니다. 첫 번째 투구정사. ing. 마지막으로 pp.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았지?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오영시 특수동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게 원래 저거예요. 원래 저거야. 자, 원래 저건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목적격 보호는 누구랑 관계가 있죠? 주어랑 관계가 있나요? 목적어랑 관계가 있나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주어랑 관련이 있어요? 목적어랑 관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목적어랑 관련이 있어요. 얘들아, 목적어를 무슨 관계라고 배웠죠? 네, 주소 관계를 했었던 거 다들 기억나니? 기억나? 주소 관계를 해서 그럼 얘랑 따져야 돼요. 여러분 나오면은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얘는요 능동관계입니다. 능동관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얘랑 얘랑 관계는 수동관계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형식 동사의 특수동사들 동작이 들어가서 변화하는 형태는 원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자 근데 얘들아 너희들 배웠어. 아 너희들 헷갈릴 수 있겠구나. 선생님이 어리라고 쓰면 여러분 이거 동사 원형의 약자예요. 앞으로 알았지? 루트 V의 약자. 선생님이 동사 원형 어리라고 쓸 겁니다. 이해가 됐어? 자 근데 얘들아 어디서 많이 봤네?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거 뭐라고 그랬죠? 투? 부정사죠. 투부정사죠. 얘들아 투부정사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배웠니?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 I want to go home. 난 집에 가고 싶어. 너네 집에 갔어 안 갔어? 안 갔잖아. 무슨 일이야?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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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게요. 원래는 이 형태가 맞아요. 얘들아. 맞지? 이 형태가 맞아요. 근데 젠장 오형식 특수동사 썼을 때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나왔을 때 동사 원형으로 쓰네요. 여러분 동사 원형입니다. 얘 투부정사를 못 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문법형으로 뭐라 하냐면 동사 원형인데 부정사 역할을 해요.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왜 지울까요? 1번 미국인들 너희들 괴롭히기 위해서. 2번 다른 이유가 있어. 뭘까요? 자 힌트 줄게. 아까 전에 선생님 투부정사는 무슨 의미가 강하다고 했어요? 네 미래. 미래의 의미야. 얘들아 인지감각이에요. 인지감각이에요. 얘네들 미래의 걸 할 수 없어. 없죠. 그래서 투가 탈락된 거야. 그래서 투가 탈락된 거야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탈락된 거야. 따라할 수 있어? 얘들아 미래의 일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일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미래의 걸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꼭 이거 저학년에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점쟁이들은 미래를 보는데요 이시라 얘들아 언어는 압도적인 다수가 쓰는 게 규칙이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어? 이해했어요 좋아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볼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이 C랑 히어링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았지? C랑 히어링이 많이 나와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낼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 얘는 전체고요. 얘는 순간입니다. 전체랑 순간입니다. 그따가 절대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you have heard. 자, 우리 파바로티 이 사람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얘랑 얘랑 관계를 따져야 돼요. 여러분 얘가 노래를 당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시는 겁니까? 노래 하는 거예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다시 한번. 저번에 여기서 능동이 얘네들이네요. 맞지? 따라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랑 관계 따져야 돼. 얘랑 얘랑 뭐예요? 능동 관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사 원형 혹은 ing 바꿔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했어? 선생님이 그리고 아마 금요일날에 고등부 잘 나오는 어법들만 싹 정리할 거예요. 그거 방식에 따르면은 선생님 얘는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보이네요. 그래서 능동 형태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고등부에서 여러분들 범위가 전체 범위인데요. 그 중에서 90%는 제한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악착같이 파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오면은 금요일날 로드맵을 드릴 겁니다. 금요일날 저 어법급 바로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물론 책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이 대회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여러분 제가 나오는 기준으로 계속 문제를 낼 겁니다. 근데 웃긴 거 이번 고등학교 애들도 전부 다 얘가 90%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10%는 어떡해요? 그러면 어버컷은 나가고 저 책을 하면서 그때 그 10%를 맞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자,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 파파 친한 스페이머스 아리아 아리아의 노래 듣는 거를 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한 번이야 두 번쯤. 맞지? 자 그래서 But it has never had so much meaning as it did on stage in Great Britai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해를 하자고 얘들아. 이거 다 틀려도 괜찮아요. 고등부가 어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부는 중등부는 문법 고등부는 우리가 어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차이겠죠? 얘랑 얘랑 무슨 차이예요 얘들아? 우리는 얘에 집중해서 봐야 돼. 왜 차이가 있죠? 얘들아 냉정하게 이렇게 너희들 중등부 내신 시험 볼 때요 해석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생긴 보고 형태 보고 이거 얘 인터뷰 전화해? 이렇게 했죠. 얘들아 고등부 이렇게 하면 난리납니다. 개털려요. 중등부들 우리가 문법이라 그래요.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상문법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좀 찌질한 것 가지고 보자. 고등부는요 확실하게 어법이라 그래요. 어법이 뭐냐? 해석과 결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해석과 결합해서 보여야 돼. 해석이랑 결합 안에서 문제 풀면 난리 나게끔 되는 게 고등부 어법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 제가 근거를 쓰라는 거 그 다음에 해석을 쓰라는 이유가 너희들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똑바로 해석해서 얘가 올바른 접근 방법을 풀었는가 그거를 물어보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제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의견들을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제가 이 학원에서 지금 디렉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따라와줘야 되나? 알았지? 선생님이 아니 지금 저 새끼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그 정도로 노력 많이 한다는 얘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선생님이 개인적 목표가 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희들이 나랑 가르침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 점수 안 나와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 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늦어요. 많이 늦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 두 번째 선생님 개인적인 목표가 내가 나는 내 학생들을 나는 기본적으로 내 새끼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영어로 키우는 아이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난 너희들이 발리는 꼴을 못 보고요. 두 번째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아버지 혹시 기억에 남는 쌤이 있어요 할 때 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도 말 그대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노력 많이 하면 이것도 준비할 때 얘들아 이거 얼마나 짜증 나는지 안 해 나도? 이렇게 나도 솔직히 그냥 이거 정답 간단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애들 실력이 안 올라가. 얘들 실력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적어요. 저랑 해서 지금 서울대 놀이는 친구가 있는데요 걔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뜯어 먹었어요. 아예 직걸로. 그러니까 다 맞죠. 분명 시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걔도 예비 고1 과정부터 같이 했었거든요. 똑같은데요 나중에 결과값은 여러분들의 성실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난 성실도가 안 돼있으면 엄청 몰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몰라서 그런 건 저 인정해요. 처음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거는 실력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원 가면 안 됩니다. 알았지? 자 어디까지 왔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가 여러분 워스를 뒤로 바꿔준다고 나와있어. 이거 두 번째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간단하게 적어봐. 대동사 뭐라고? 대동사. 얘들아 대동사라는 개념 혹시 한 번은 들어본 적 있나요? 대동사 들어본 적 있어 도현이? 처음 들어봤어? 오케이. 시원아 대동사는 들어봤어? 오케이. 태민이는? 대동사가 뭐예요? 너가 정의를 내려봐. 그렇지. 왜 써요? 왜 써요? 우리 왜를 알아야 돼요. 왜?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언어는 발달하면 발달해서 효용성 쓰려고 해요. 오 좋아. 얘들아 대동사 쓰는 이유 다 쓰는 게 귀찮아서요. 이거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너 어제 소개팅 때 만난 그 여자애 어땠어? 예뻤어? 어 엄청나게 미인이라던데 걔 엄청나게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 어 걔 그랬어. 이 그랬어가 여러분들 뭐지 대동사입니다. 엄청 예뻤다는 얘기죠. 엄청 예뻤다는 걸 쓰기 귀찮아 그랬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니? 영어는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 대동사라는 개념 우리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대동사입니다. 자 대동사는 여러분 대동사는요 한번 적어봐. 만약에 앞에가 일반 동사를 지칭할 때 일반 동사는 얘를 지칭하고 싶으면요 얘를 지칭할 때는 do the stick 두더지라고 합니다. 두더지 두더지로 대체합니다. 두더지로 대체해요. 자 근데요 만약에 앞에가 비동사가 나와있으면 비동사가 나와있으면 비동사로 대체해서 얘기합니다. 비동사로 대체해서 얘기해요. 비동사 이하 블라블라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 전체를 비동사 한 방으로 얘기하고요 얘 블라블라 나와있는 이 전체를 한 방에 두로 한 방에 얘기하는 겁니다. 대동사 개념입니다. 얘들아 근데 개념 들어보니까 쉬워 어려워? 쉽죠? 쉽죠? 근데 고2에도 다 틀립니다. 자 그럼 얘들 우리 출제자의 눈으로 생각해보자. 학교쌤이 대동사의 문제를 냈다라고 해볼게요.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얘들아 요구하는 능력을 생각해야 돼. 출제자의 눈으로 생각해봐. 얘가 도대체 이걸 왜 냈을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대동사의 입출처를 일단 참고로 이거 고3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대동사는 개 쉬운 개념이 나와요.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네. 오 좋아. 여러분 대동사의 입출처를 일단 여러분 얘는요 정확한 해석을 물어보는 거야. 정확한 해석을 물어보는 거야. 너 얼마나 똑바로 해석할 수 있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다 틀렸어요. 여러분 왜 내가 일부러 틀리니까 설계해서 냈어요. 왜? 한 번 더 꼈거든요. 자 볼게요. Well, it has never had it has never had so much meaning. 그게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대요. As it did on stage in Great Britain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영국에서 스테이지에서 한 것만큼요 라고 나와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해석하니까 들리죠? 해석하니까 들리죠? 영어를 지금 다 틀린 이유가 이 it을 놓치셨어요. 이 it이 누구 가르칩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 가르쳐? 누구 가르쳐? 여러분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대명사도 참고로 얘기할게. 이거 고등부 잘라놓은 원법에서 나와요. 대명사도요 고등부에서도 문제를 내는 것도 똑바로 해석해서 수익층을 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it이 누구 가르치냐면 여기 나와있는 famous area를 가르치는 겁니다. 알았지? 페어리스 아리아가 그렇게 많은 의미를 안 갖고 있대요. 그것이 무대에서 한 것만큼 얘는 똑같이 얘예요. 알았지? 그래서 얘가 여러분 what이라고 나와있네. 비동사 다음에 전체 플러스 명사가 뭐예요? 그 이 비동사는 무슨 뜻입니까?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돼요. 알았지? 그래서 앞에 보니까 그게 의미를 가지다 이 뜻이죠 얘들아 맞지? 앞에 보니까 have so much meaning 이라고 나와있네. 무슨 동사예요? 무슨 동사야? 둘 중에서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밑에 있는 얘네들의 의미입니다. 얘들아 맞지? 따라할 수 있어? 이거 한 번 더 쓰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그래서 뭐로 쓴 거야? 그 의미 사용했다니까? 얘들아 알았니? 알았어. 자 대동사 잘 냅니다. 여러분 잘 내요. 잘 내요. 너 똑바로 해석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보면은 The man who does more than he's paid for will soon be paid for more than he is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들아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지가
얘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 will be paid for. 뭐야? 더 많이 받는데요. 원보다 얘가 한 것보다 하다라는 거를 받고 있네요. 앞에 나와 있는 건 is가 아니라 하다라는 게 의미상에 조금 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더즈로 써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 보셨어야 됩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니? 아, 근데 대동사는 뭘 물어본다? 정확한 해석을 물어본다.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여기까지 하고. 자, 선생님이 너희들 온다고 해서 제가 좀 준비한 게 많아요. 자, 오늘 아마 독구가 최대한 빨리 나갈 건데요. 독구가 최대한 빨리 나갈 건데, 뭐야?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얘 일단 먼저 좀 볼게요. 다 보진 않을 거야. 한 두세 개 정도만 볼 거야. 두세 개 정도만 볼 거야. 그리고 오늘 수업 때 얘를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하나님. 그리고 얘네들 선생님 부탁인데요. 부탁인데 일단은 듣고 나서 좀 이따가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줄게요. 제발 이대로만 따라주세요. 이대로만. 제발.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지금 고등학생으로 가는 매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하려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이거를 내가 중학생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알바급인 애들은 다 알아먹거든요. 우리반 애들은 잘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방학 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미 스타트가 늦어요 얘들아. 많이 늦어요. 고등학교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얘들아. 혹시 나 특목고 가고 싶다 흔들어봐. 특목고 원하는 사람 있어요? 특목고로 노리고 있다 지금 현재. 얘들아 특목고면 중학교 성적 중요한 거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학교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중학교 때는요 점수보다는 실력입니다. 저거 아까 전에 내가 어버버 저렇게 됐을 때 내가 실력적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는가 그게 중요해요. 점수보다는 고등학교 때는요 점수고 실력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고등학교 때 실력 없으면 점수 절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지금은 현재 너희들이 중학생이라서 얘들아 우리 너희들 한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학원 중3 2학기 내신 대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 우리가 여름방학 시작하죠. 빠르게 하죠. 이때 고등부 관점으로 너희들이 중등부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 그 관점이 다 돼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거 길러야 돼. 그래 얘들아 그거는 선생님이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자료를 해줄게. 알았지? 멀리 보세요. 멀리 다 고등학교 지금 너희들이랑 똑같이 예비고요 과정 겪어냈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 진짜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훨씬 중요한 게 나는 느껴집니다 라고 다 얘기합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배들이 얘들아 근데 오해하지마. 집에 가면 엄마 시우쌤이 중학교 던져도 된대 이렇게 와전하지 마세요 얘들아. 아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빨리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구독, 좋아요. 자, 이게 뭐냐? 자, 뒤에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첫 문장이 90%를 결정한다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첫 문장이. 자, 여러분, 보통 모의고사라 그러죠? 너희들. 아마 우리 학원 다니면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많이 봤었을 텐데 아마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라는 게 첫 번째로 단락이라고 합니다. 단락. 단락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와 연관된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단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단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모의고사 글이라고 하면은요 첫 문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물어볼게요. 국어랑 비교해서 봅시다. 국어랑 여러분 국어 영역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죠? 한 번쯤은 국어랑 비교해서 보면은 영어 모의고사 글의 길이가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국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그림이 어떤 것 같아요? 네 국어 지문과 비교해서 보세요. 너네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랑 짧죠? 어떤 것 같아요? 지문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어랑 비교해서 짧죠?
얘들아 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등학교 나오는 이 모의고사라는 이 글의 형태는요, 글의 단어 수가 제한된 언어입니다. 제한된 언어예요. 알았어? 제한돼서 그럼 글 구조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천하 무적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공략할 거예요. 알았니? 자 그러면은 얘들아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안 그래도 모의고사 글은 짧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게 쌉소리를 얘기할까요? 안 그러면 반드시 주제랑 연관되어 있는 녀석이 나올까요? 연관되어 있는 녀석이 나옵니다. 알았어? 그래서 첫 문장. 자 첫 문장은요. 자 이 글은요. 달락이라는 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쭈루룩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달락이라는데 너희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자마자 가끔씩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논제 혹은 소재라고 합니다. 소재 혹은 화제 다 똑같은 말이야. 소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도입 부분에서 아 필자가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잡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나중에 훈련이 익숙해지면 너희들이 첫 줄 읽고 나서 0.3초만 되면 아 이거 얘기하면 이게 보여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막 그리고 난리 나고 막 혼자 이상한 짓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근데 그 과정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겹치다 보면은 아 얘가 예쁘다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들아. 알았니? 자 그 다음 그래서 필자가 뭐에 관해서 쓸 것인가 내려가면서 보아주시고 이 무엇에 관한 내 논제 혹은 소재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 글에서 첫 번째 주제나 논제를 얘기했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 세부 진술이 나옵니다. 조금 근사하게 해서 details 혹은 supporting sentences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맺음말 결론으로 하는 게 보통 모의고사 글에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너희들 첫 번째 읽고 나서 주제를 첫 번째 밝힐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두 가지씩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혹은 논제를 얘기하고 있어. 얘 소재나 이런 걸 먼저 얘기하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건 내가 독자를 어떻게 설득할까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통 독자를 설득할 때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야. 반박 혹은 분석 이 세 가지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인용 설명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니? 알았어. 자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참 재밌는 게 이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애들이 이거대로 훈련하니까 모의고사 장애 점수에서 10점 20점 올라갔어요. 훈련 제대로 처음부터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PPT 만들고 밤새도 만들고 지금 와서 점도 못 써봤어요. 선생님도 지금 제발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잘 뜯어먹고 알았지? 우리 학원이 여러분 좀 기형적인 형태예요. 여러분 진짜 기형적인 형태예요. 선생님들이 다 새벽까지 일하는 학원이 없어요. 진짜 기형적인 형태예요. 오케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첫 번째 읽고 나서 뭐에 관해서 글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즉 뭘 잡아라? 첫 번째를 읽고 나서 소재를 잡아라. 얘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나? 알았니? 됐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주제랑 무관한 첫 문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재가 뭐죠? 정확하게 소재가 뭐예요?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소재가 뭐지? 혹시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소재가 무엇에 관해서 쓰냐? 이 글을 어떤 재료로 가지고 쓰냐? 이게 바로 소재입니다. 알았죠? 뭐에 관해서 얘기하나요? 좀 이따가 이거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화도 괜찮아? 다음 화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 소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소재를 자 키워드라고 표현할 겁니다. 키워드 혹은 논제 수치 다 똑같은 말이야. 얘네들은요 모양을 바꿔가면서 반복하면서 사용이 됩니다. 모양 바꿔가면서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영어 이름이 마크요. 마크 이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마크 하면 여러분 글을 읽을 때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면 영어에서 글에 대한 다양성을 항상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얘들은 여러분 이거 하나 영어 특징 알아보세요. 영어는 같은 단어 반복하는 걸 병적으로 시작합니다. 병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얘를 변화시켜요. 얘를 변화시켜서 RSK에서 지금 뭐 공간에 있는 그 남자는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알았지?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잘 따르는 그 쌤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할 방법은 뭘로 바꾸냐면 대명사로 바꿔요.
그래서 내려가면 얘네들 따로 보는 친구들이랑요, 얘네들 같이 보는 친구들은요 완전히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거 너희들 한번 그것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빈칸 문제 풀 때 개명서가 나오면 반드시 찾으라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내려가면서 첫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 넣고 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정말 어렵게 이상한 말로 쓰는 녀석이 있거든요. 해석이 이상한 문장들이 있어요. 이상한 문장들은요 차라리 첫 문장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선생님 왜 버립니까? 얘들아, 고등부는 우리가 대입학을 하면 되는 거야. 첫 문장에 나왔네. 논제나 소재가 나왔어요. 쭈루 내려 얘기하겠네. 여기 디테일즈예요. 얘를 그냥 서포팅 센텐시스라고 얘들아 알았지? 모르겠으면 버리세요. 얘들아 근데 이건 문제야. 전부 다 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얘들아 알았지? 안 버리는 게 제일 최강이죠. 안 버리는 게 최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래도 안 되면 첫 문장을 대체하시던 거야 혹은 건너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알았니? 좀 이따가 문제 풀어서 한번 적용해 주세요 얘들아.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첫 문장에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모의고사 글은요 고정된 단어의 수로 문제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글 구조도 첫 문장에 따라서 약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얘가 천하 무적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챕터 1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만약에 내 생각으로 시작한다라고 칠해볼게요.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아버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을 때, 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필자의 주장, 내 생각은, 혹은 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주장을 하겠네.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주제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맨 처음에 나온 녀석은 여러분 뭡니까?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럼 내려볼게요. 그 다음 내려가면서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첫 번째 문장이 싹 나오면 얘는 앞으로 뭐 할 거냐면 내 주장이 옳아! 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거라고요. 세부 진술, 디테일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위 개념도 막 갈릴 겁니다. 알았니?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거에 대한 맺음말,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겠죠. 태민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좋아요. 이게 하위 개념이야 얘들아. 이게 하위 개념이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주제, 요지, 주장, 빈칸에서 사용한다. 지금 이,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쓰는 게요 수능 지문에서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되게 많은 빈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자, 얘도 똑같이 주장이랑 내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얘도 똑같이 주제의 확률이 높아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보통 똑같이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마지막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씁니다. 이 주제를 한 번 더 써요. 이게 뭐야? 너희들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수미상관 혹은 수미쌍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얘들아. 못 믿겠으면 네이버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미상관을 썼네요. 그러면 뭐란 얘기요?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죠. 그리고 그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고 나머지 또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서 나올 거야. 두 번째까지만 할 거 오늘. 자, 그 다음입니다. 첫 문장이 남의 생각으로 시작한다 라고 해볼게요. 보통 수능 기준으로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됩니다. 알았지? 수능 기준으로 7개에서 8개네. 자, 그래서 얘네가 첫 번째 남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의 생각, 일단 너희들은 첫 번째 내가 잡으면 소재 잡으라 그랬죠? 예를 들어볼게요. 남의 생각 뭐라고 해볼까?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선풍기 키면 선풍기 키고 자면 죽는다고요. 얘들아 내가 처음에 운동 이렇게 되었어요. 이 앞으로 뭐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요 비타민을 먹으면은 약효가 없다고 그래요. 나 앞으로 뭐 할 것 같니? 비타민에 대해서 깔 것 같아요? 비타민이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깔 것 같아? 어떤 사람에 따르면 비타민 먹는 게 약효가 없다라고 합니다. 라고 적혔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이렇게 하면 얘들아 근데 내 생각에는요 달라요 라고 반박할 겁니다. 또 해볼게. 아까 전에 인터넷에서 보이죠. 선풍기 키고 자면은 죽는다라고 하지요. 근데요 내 생각은요 다릅니다. 선풍기 키고 자도 죽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지?
보통 글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나의 생각으로 시작했어. 소재를 먼저 잡으라는 얘기야. 맞죠? 소재를 쭉 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얘가 나의 생각으로 시작한다. Some people, but think, 뭐 이런 식으로 according to survey, 뭐 요딴 식으로 나옵니다 얘들아. 그렇게 나오면은 아 얘가 여기서 까겠구나. 그럼 까는 데부터가 뭐예요? 얘가 바로 주제입니다. 위에 첫 문장에 대해서 나는 내 생각이 달라요 라고 하면서 쭉 나갈 거라고요.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맺은 말, 논리 전환 부분에서 여기서 아 맺은 말을 할 건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랑 구조가 유사하죠? 이건 패턴 2예요. 남의 생각을 시작하는 거. 뭐랑 구조가 유사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방법부터 얘랑 유사하지 않아요? 주제 알았지? 무슨 말인지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자 오늘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저는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요 고3 때까지 다 통하는 녀석이에요 이거. 고3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문제 풀 때 얘네들 한번 생각하면서 염두에 하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얘들아 밖에 비 오니? 올 때 비 왔어? 많이 왔어? 몰라? 오케이. 자, 얘들아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시간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세번다 풀었어. 일곱. 씨 깜짝이야 씨. 자 여러분 일단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태민이 한번 얘 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사고력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도현이 생각은 어때요? 이제는 해석이 아니라 글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고등부서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조금 더 생각해봐야 돼? 그치, 뒤에 거 봤으니까. 그럴 수 있어. 혹시 시현이 생각은 어땠어요? 저 문제 잘못 봐서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봤어요. 그 첫 번째 문장이 얘기하는 건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Rewarding business success doesn't always have to be done in a material way. 이라고 나와있네. 이 중에서 얘 소재가 뭐예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리 그거 연습하려고 했잖아요. 얘들아.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볼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시원아? 틀려도 괜찮아요. 네, 모르겠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표정이 딱 뿅 나오는 것 같아. 오케이, 태민이 잘했어요. 태민, 이 글의 소재는 뭐예요? 뭐 가지고 얘기하니?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연습을 제가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이게 지금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은데? 예, 보이네. 오케이. 자, 여러분 예, 표시해봅시다. 빨간펜은 이런 걸로 표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차이, 혹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Rewarding business success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 성공을 보상하는 게 doesn't always have to be done. 자, 항상 지금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어. In a material way 라고 나와있네. 얘들아, material way 라고 하는 이 material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물질적인. 그럼 여러분, 우리 항상 첫 번째 문장은 전체 문장, 전체 주제 혹은 소재랑 무관한 문장이 절대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읽고 나서 아,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공 보상하는 방법이죠. 맞지? 자, 그러면 너희들 뭐 근처에 적어도요. 첫 번째 읽어보니까 소재가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사업을 성공을 자, 성공에 대해서 보상 방법, 성공 보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성공 보상 방법인데 이게 항상 물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 얘들아, 첫 번째부터 그러면 필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얘 뭘 얘기하고 있니? 주제.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공 보상 방법은 물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알았지? 따라올 수 있니? 그럼 얘들아,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어떤 게 좋냐면은 예측력이 좋아요. 예측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열 가지를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앞으로 여기까지 와서 필자가 주장이 야, 물질적으로 항상 보상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나 있어. 그럼 앞으로 얘가 얘기하는 게 뒤에 있는 거 물질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얘기할 것 같아요? 다른 거. 그럼 다른 거, 여러분 물질적인 반대말이 뭡니까? 물질적인 거랑 반대되는 게 뭐예요? 생각해봐, 여러분, 그게 유반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그러면 정신적으로 보상하는 게 얘가 주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니? 얘들아, 이런 거 연습해야 돼, 얘들아. 알았어? 자, 가볼게. 그 다음 보자. 자, 첫 번째부터, 우리 아까 전에 구독, 좋아요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주제를 가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a software company.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급이 올라오면요, 문법과 독해랑 영작을 다 하나씩 아우러서 봐야 돼요. 여러분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가 나와있는 얘들아. 부정관사라고 그랬죠? 정관사예요? 부정관사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어랑 더의 차이가 뭐죠? 어는 아무거나 하나, 더는 딱 그거죠. 맞지? 그래서 어는 보통 들어갈 때 부정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a software company once worked f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 자, 간단하게 내가 여러분들 얘네들 나가면서 구문서 전체하는 거는 내가 보기 시간 남긴 것 같고, 우리 알바이잖아요. 주어 동사만 시작할게요. 주어 동사만 시작할게. 자, 한 회사래요. 어떤 회사야? 내가 한때 일했던 그 회사가요, had a great way
Or recognizes success. 그래서 자 성공을 인정하는 멋진 방법을 갖고 있었다라는 나였어요. 자, 첫 번째로 주제를 발견했네요.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다고요. 논증은 여러분 논증 중에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네요. 그럼 생각해보죠. 얘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어가 들어갔네. 어떤 보람이 예시입니다. 예시. 한 회사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내 주장이 어라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시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뒤에서 보니까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게 똑같이 패러프레이즈 된 게 있는데 어떤 녀석입니까? 어떤 녀석입니까? 보이니? 얘랑 얘랑 똑같은 게 뭐야? 똑같은 게 뭐야? 얘들아, 최상위권 애들은요, 얘네는 똑같이 보고 아 얘가 이걸 얘기하는구나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요. 여러분, 문단이에요. 절대로 얘네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얘가 같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알았어? 알았니? 자, 그래서 A great way. 여러분 논리 방향 생각해보자. Great way라고 말했어. Great가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좋은 뜻.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시가 필자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마테리얼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겠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추론할 수 있겠죠?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니? 자, 그래서 소재는 소모적인 방법은 자, 이 방법인데 이건 물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한 소프트웨어, 지가 이랬던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내 주장이 옳아 라고 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올 수 있어? 어, 진짜네요. 자, 예시예요. The sales director kept an air horn. 자, 이 sales director가 air horn이 무슨 뜻이에요? 알아볼라. 뭐, 그렇지. 여기 밑에 있어야 되나? 얘들아, 너희들이 모를 만한 것들은 보통 수능 출제 이유는 양심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알았지? 자, 경적을, 경청을 놨어요. 자, outside his office and would come out and blow the horn every time a salesperson said no deal. 이렇게 나있어요. 자, 얘 똑같이 좋은 동사 표시해줄게. 본주어 본동사는 반드시 표시하면서 얘가 뭔 얘기하는지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판매원들이 뭘 했는데 경적을 지금 지금 사무실 밖에 놓고요. 그리고 나오셨대요. 나오고 불렀대요. 그 경적을요. 뭐 할 때마다 얘네가 그 거래를 성사할 때마다 얘네가 경적을 빵빵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지금 쌤이 이 미출치 요 녀석 있죠? 얘네들 여기서 보입니까? 보입니까? 누구예요? 경찰기가 여러분 이거 성공한 거잖아. 이거 성공한 게 누구예요? 세일즈맨이잖아요. 맞죠? 연료사가 아니니? 연료사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거래를 성사할 때마다 성공한 거네요. 맞죠? 성공한 거야 얘들아. 따라할 수 있어? 따라할 수 있니? 자, 그다음 볼게요. 자, the noise. 자, 그 소음이, 그 소음. 자, 지금 이게 소음이 그 경적이겠죠? 맞죠? 그 경적이라는 그 소음이, of course, 물론, interrupt anything and everything happening in the office. 자, 우리 그 소음들이, 물론, 그래, 방해하긴 했어. 모든 것들을 방해하긴 했어. 우리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걸요. Because it was believed. 그게 지금, unbelievably loud. 겁나게 시끄러웠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 여기서 경적, 여기서 있는 이 경적, 이 경적, 잠깐, 이 색깔이 보이니? 어, 보이네, 보이네. 이 경적이네. 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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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죠. 그래, 그 경적.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예시를 했는데, 우리 뭐 할 때마다 직원이 뭔가 거래나 이런 걸 성공할 때마다 뭐 불러냐면 경적을 불렀다고 빵빵 불렀다고 얘들아 알았지? 근데 얘들아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이 경적에서 까고 있네요. 왜 깠냐면 얘들아 독자의 반발을 줄이려고 깐 겁니다. 그래 뭐 시끄럽긴 해 개시끄러워 라고 반발을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독자들한테 거부감 없이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얘들아 증명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주장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얘들아 그 다음 주에서 왜 주장이라고 너희들 얘기하고 수 있어? 뭐가 나왔니? 앞에 경적 깠죠? 근데 however 나와있죠. 그러나 it 25분이 뒤에 나오는 게
It had an amazing positive impact on everyone that I saw. 이게 누구예요? 누구야? 뭐라고? 괜찮아요, 괜찮아, 들려도 괜찮아. 뭐야? 뭐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한 거야? 경적 아니니? 소음 아니니? 맞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은, 얘들아, 이래서 대명사가 중요해요. 대명사가 중요해요. 누구를 지시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어? 죄송합니다. 색깔이 반전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이제 지금 얘네들 다 가르치는 거야 지금. 알았지? 자, 그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 지금 팩자가 얘기할 수 없고 이 경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네, 좋아. 얘기하는 거지. 플러스, 논리방향이 플러스라고요, 지금. 알았어. 알았니? 자, 그래서, 자, sometimes rewarding success can be as easy as that. 자, 그거 참, 참 쉬워요. Especially when peer recognition is important.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지금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때때로 지금 뭐 하는 게, 우리, 성공을 보상하는 것들이 can be easy, 겁나게 쉬울 수 있어요. As that, 그것처럼 참 쉬울 수가 있어요. 특히 뭐 할 때 우리 peer recognition 이렇게 나 있어. 자, 우리 동료들의 인정이 겁나게 중요할 때요 라고 나 있어. 여러분 봐봐, 이제 첫 번째는 연관시켜서 보자. 첫 번째, 물질적인 게 항상 하는 게 아니다. 물질적이랑 관련된 게 뭐야? 동료들의 인정입니다. 알았어, 잡혔니? 자, 동료들의 인정, 여기 동료들의 인정으로서 쓰는 수단이 뭐였어? Airhorn 이거였어요. 따라할 수 있어. 따라할 수 있어. 누가, 이제 여기서는 누가 성공하고 경적을 올렸잖아. 그러면 이 동료들이, 어, 야, 누가 잘했나 보다. 그래서 축하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바람이. 자, 그래서, you should have seen the way. 너가 그런 방식을 봤어야 돼. The rest of the sales team wanted the air horn balloon for them. 지들을 위해서 그 에어혼이 불러지는 거를 봤었어야 돼.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얘들아, 글 구조가 좀 이해되고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어. 태민이 이해됐어요? 잠깐만, 너 마지막 거 이해됐지? 기억났어? 오케이. 시원이 이거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안 해봤어? 너희는? 조금 하다 말았나 보다, 이 책을. 그러나, 근데, 아, 그러네. 태민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 선생님이랑 다른 관점으로 보죠. 그걸로 지금 다시 한번 입혀주세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아, 지금 경적이 울리는 게 성공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거나, 자, 경적을 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모두한테 놀랄만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이 경적을 울리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 이게 긍정적인 영향인데, 이 영향을 지금 어떻게 끼치고 있냐? 그게 지금 동료들의, 뭘 지금 준 거야? 동료들의 인정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잡았던 대랑 딱 비교해서 볼 수 있겠네. 첫 번째 잡았던 건, 동호적인 방법은 항상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뭐야? 동료들의 인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네. 얘들아, 고등부는 사고력을 물어봐요. 깊게 팔 줄 알아야 돼요. 내신은 깊게 파야 됩니다. 알았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In a material way의 반대말 해당되는 것. On air horn. 이제 보이기 시작하셨죠? 맞지? 자, 두 번째 볼게요. 1번 문장에, 1번 문장에 대해서 2번에서 5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1번은 주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뒤에는 2번부터 5번까지는 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다. 예시를 들고 있다. 맞죠? 그래서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할 수 있니? 따라할 수 있어. 자, 마지막 6번 문장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 sometimes rewarding 이거였죠? Sometimes rewarding can be easy as that. 자, 성공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는 게 그것만큼 참 쉬워요. 동료들의 인정이 중요할 때요. 해서 마무리해주네요. 이 글의 주제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뭐예요? 뭐? 딩딩딩딩딩딩딩딩딩 됐다. 아, 시끄럽지. 자, 그래서 요약 혹은 결론 드리고. 얘들아, 여기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어? 자, 다음 목표 괜찮아요? 자,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서 너희들이 문제 풀어 와주세요. 이거 다음에 보여줄게, 얘들아. 알았니?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얘들아, 너희들 해석해 보시고요. 공문분석까지 한번 해석 갖고 와주세요.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자, 그러면 2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2번 해보세요. 자, 힌트, 아까 전에 힌트 줬다.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에서 빈칸에 나와 있네요. 그 앞에 있는 대명사는 중요해, 안 중요해? 겁나 중요해. 찾아보세요.
한번 나갔던 거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고, 참 재밌는 건 사람을 다른 시도 반복합니다. 그걸 놓치는 유일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은 얘네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정도 쳤었어야 되더라. 하나 찾은 거 한번 볼게요. 오늘은 두 개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어렵죠? 자, 얘들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꿀팁입니다. 먼저 적어두세요. 어차피 꿀출은 문제네요. 얘들아,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물어볼게요. 얘들아, 빈칸 추론은 아무데나 빵빵빵 들어오는 거야? 제일 중요한 데다가 들어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출제자 입장에서 아, 제일 중요한 문제에서 빵 들어옵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아, 빈칸 추론은 첫 번째 주제랑 연관된데 연관된 곳에 밑줄 친다고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밑에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얘들아 진짜네요. 첫 번째 문제의 주제를 말할 확률이 높다. 진짜 주제 뭔지 충분합니다, 얘들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역으로 추적해서 얘가 뭔지 찾아야 돼요. 알았지?
여부를 추적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해서 밑줄 친 문장이 나와 있으면 그 해당 문장에 나와 있는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대명사 누군지 정확하게 지칭하고 찾아주시고 그 대명사가 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눈치 빠른 친구들 이 대미 누군지 찾으셨어요? 저 대미 누군지 찾으셨어요? 이 대미 누구니? 자, 대명사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뭘 패러프레이징 하는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패러프레이징 한 거, 석세싱 나와 있었던 거, 얘들아. 이거 처음에 나와 있던 이 패러프레이징.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이렇게 했던 거 있지, 얘들아. 그거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저 빈칸 뚫는 게 논리적으로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이 이번, 두 번째로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요.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다가 주관적인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지에 나와 있는 걔네들의 낚시에 안 걸려요. 선생님, 주관적인 답이 뭡니까? 너희들이 읽고 나서 여기에 한국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파쓰고 싶은지, 너희들이 쓴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한국말로 블러블러블러 쓴 거라 밑에 선지랑 비교해서 정답을 찍어서 써야 돼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이었어. 무슨, 한국어로 무슨 말인지 너희들이 주관적인 답. 주관적으로 답을 내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어. 제 수업 한 지문을 가지고요, 구조적으로 봐요.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귀찮아 죽겠어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봐야지 너희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 지문을 통해서 여러 지문에 적용을 하면서, 아, 이거 얘가 얘고, 쟤가 쟤구나. 이런 걸 적용한다고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생님이 반, 그래도 애들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지금 우리 반 됐네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a lovely technique for helping children take first step towards, 이렇게 했는데, towards creating their own,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볼게요. A lovely technique, 테크닉, 이렇게 해서. 자, 아이들이 지금 뭐 하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자,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뭐 하게끔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첫 발을 내딛게 하는 데 좋은 기법은요, 뭐에 대해서? 얘네들 자신의 그 다음에 독특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얘네들 첫 걸음을 내딛게끔 하는 데 도와주는 그 기법은 is, 이해가 됐죠? to ask them, 얘네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to 이해를요 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자, ask them to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와있어요. 오케이, 목적이 뭔데? 얘들아, 오늘 시간이 되잖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얘가 2고 얘가 정답이 1번인데 이 2는요,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에요. 다 동사 원형, 다 동사 나와있죠. 그럼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얘들아, 이 자리값 고정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자리값 고정되어 있어요. 이 자리값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투부정사를 목적과 고거로 취하는 동사들.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직 안 봤다면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너네 맨날 외우려고 시키게 하고 내 신문 나왔을 거거든요. 한 번쯤 봤죠? 봤지? 왜 외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지금 독해이기 때문에 안 할 건데 내가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얘네가 먼저 설명해 줄게요. 저거 나 일단은 얘 자리값이 뭐냐면 하계하다는 뜻입니다. 하계하다는 뜻이. 하게 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ask는 우형식 동사로서 요청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청하다의 뜻이야. 자, 얘네들이 뭐 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대미 누굽니까? 여러분, 대명사는 위에 나오는 복수형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 네, children. 그러면 너희들이 내려가면서 children이 뭘 하는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children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얘들아, 물어볼게요. 이, 자, 사랑스러운 기술은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얘들아, 그 문서를 해보시면 얘가 동사잖아. 얘는 보호잖아요. 보호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 예를 들어볼게. I am a teacher 이렇게 나와있어요. 맞죠? 나는 선생님이다. 이거 지금 보호잖아. 똑같은 관계죠 지금. 얘들아, 맞지? 맞죠? 얘랑 얘랑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같네요? 그럼 여기서 lovely라는 동그라미 쳐봐.
러블리랑 똥 라이쳐봐. 얘들아, 이렇게 자리 탓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론을 하시라고요. 공부에서 코팝에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걸 밀어붙였던 거야, 얘들아. 러블리가 말했어. 논리 방향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아이디를 할 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걔가 정답이야. 알았어.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잖아요. 칠드런이었잖아. 여기 있는 데미 얘들아, 이 데미 칠드런이었잖아요. 이 데미 칠드런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얘네가 밑에 나가면서 뭔가 좋은 짓을 하면 그게 정답이 된다고요. 그게 페라프레지인데 여자소리라고요. 데니, 자 볼게. 자 그래서 볼게. One story I have done this. 내가 이것을 한 한마디 이야기는요. With prequel들이 자주 언급했던, 자주 했던 이 한마디 이야기가 It's a tale. 자, 한 이야기래요. I call Benno and Beast. 자, 뭐 Benno랑 Beast라고 부르는 이야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이 종과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겠네요. 그 예시를 통해서 역으로 추적하셔야 된다고요. 됐지? 자, It is based on a story called Saint Benno and the Frog. 자, 그게 한 이야기에 기반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Saint랑, 여러분 Saint는 성자입니다. 성자 Benno랑 그 다음에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래요. Found in old book. 자, 오래된 이야기에서 발견됐대요. 그게 뭐야? 뭐 Helen Waddle,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돼 이 책에 기반해서 나와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니? 따라하실 수 자, 그래서 in the original 원작에서는 이라고 나와있어요. 이런 원작에서는 The Saint makes a frog. 자,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In a marsh. 젠장, 너희들은 처음 본 단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줄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줍니다. Marsh, 늪. 늪에서 만난 그 개구리를 만났는데요. And tells it to be quiet. 그리고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대요. In case, 뭐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얘 기도를 방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야, 좀 조용히한테, 개구리한테 조용히 좀 해! 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자, later, 후에 he regrets this. 얘가 갑자기 그걸 실망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이들 얘기가 한 번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아이들이 안 나왔잖아요. 상위권의 특징이 뭐냐면 힘 빼고서 힘 빼요. 힘 주고서 힘 줘요. 우리가 힘 줘야되는 건 어디예요? Then, 아이들, children이 어디서 나왔는가? 안 나왔잖아 지금. 알았지? 시원하게 이해되고 있어. 애들이 안 나왔죠 지금. 자, 그래서 얘는 이거를 후회했고 여기는 다 낚시예요 여러분들 밑에. In case God was enjoying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frog. 개구리가 개구리가 노래하는 거를 신이 듣는 거에 대비해서 이거를 후회했다. 개구리를 꾸짖는 거 후회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힘 안 줘도 돼요 여기. 자, 밑에 볼게요. 야, I invite children이 나왔네요. Children. 나는 아이들을요 지금 아이들한테 뭐 했냐면요 권했어요. 뭐 하도록? To think of different animals for the saint and to meet different places for him to meet them.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목적격입니다. 얘들아, 아까 전에 얘기했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이 invite 모르겠으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게 하라. 하게 하라. 나는 아이들한테 뭐 하게 시켰냐면 다른 걸 생각해 보라고 시켰어요. 다른 동물 만나고 다른 장소를 가는 걸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얘가 걔네들을 만나도록. 오케이. 성자가 걔네들 만나도록. 오케이요. 아이들이 생각하겠네. And then, I then tell them.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then도 누구예요? 똑같이? 아이들이라고요. 아이들이, 자, I then tell them the story, including their own ideas. 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네, 지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들의 생각을 포함하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라고 나와있어요. 됐어? 됐니? 자, 그래서, 자, 얘들아, 아까 전에 러블리가 나와있어요. 좋은 방향이었어, 나쁜 방향이었어? 좋은 방향. 맨 마지막 보자. It is it. 앞에 있는 이거겠죠. 아이들이 지 이야기 넣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게 뭐야? A most effective way. 교과적인 방법이네요. 교과적인 방법. 플러스네요. 플러스네요. 맞죠? 자, of involving children in the art of creating stories. 아이들이 지금 뭔가 이야기를 만든 거야. And love hearing their idea use. 지네들의 이야기가 사용되는 걸 듣는 걸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게 참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애들한테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게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만들게끔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이거를 잡고 비교해서 볼게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How do you complete the story before you tell? 네가 만들기 전에 이야기를 완성시키더라, 너가 완성시키도록 해라라고 요청해라라고 해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니?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돌아가면서 보는 게 보는데
Choose some books. 세 개 좀 선택하래요. 얘네들이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빈칸은 주관적인 답. 내가 잡고 비교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3번도 안 되죠. 3번. Read as many books, reviews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리뷰를 읽어라. 리뷰를 읽어달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요. 자, 숙제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정말 좋은 방법은요. 정말 좋은 방법은 내가 했던 지문에 있는 단어를 씹어먹는 겁니다. 추가 단어예요. 추가 단어요. 추가 단어는 대신에 뜻만 물어볼게요. 1에서 3번까지만 물어볼 거야, 얘들아. 알았니? 자, 자, 복수 꼼꼼하게 해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고등부부터는 여러분들 정답지를 다 줍니다. 제가 이거 알림장에 다 남겨드릴게요. 자, 이거 정답지야. 워크북 정답지예요. 얘들아, 그래서 워크북 보시면은요, 앞에 부분이, 자, 잘 봐. 얘들아, 잘 봐. 내가 구호문사 세세히 알았죠? 그건 너희들의 몫이에요. 알았지? 너희들이 스스로 하고요. 스스로 하고, 선생님이 정답지 얘를 줬잖아. 이거 보고 채점해서 갖고 와주세요. 알았지? 채점하고 해석 안 되는 여섯 가지 채점해서 갖고 와. 이해됐어? 얘들아, 이거 벗겨서 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앞에 풀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 해당되는 문제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기하시죠? 없습니까?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금요일 날 보자고 얘들아.